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시행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뒤집었습니다. 오늘 아침자 신문을 보면 보수 진보 성향 할 것 없이 탁상 행정, 오락가락 행정, 설익은 정책, 우왕좌왕 국정, 졸속 추진 이런 단어가 관련 지면을 온통 채우고 있습니다.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국민들과의 공감대도 떨어지고 세밀함도 없고 효율성 또한 모두 떨어집니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다.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의대 증원 때도 그랬고 킬러 문항 폐지 때도 그랬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을 둘러싸고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여당의 행태 또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정치 스타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6일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전주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주가 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가 아니고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검찰 인사로 김건희 여사의 방패막이를 만들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나서길 바랍니다.